오늘은 그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좁은 도로에서 남은 보도블록을 상차하는 겁니다. 요게 한가한 도로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도로예요. 지금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지게차가 여기서 물건을 싣기 위해서 한짝 차선을 막아버리면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상거리라서 위치가 아주 안 좋습니다. 실을 때 진짜 신속하게 실어야 돼요. 차가 워낙 많은 곳이라서 여기 곳이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제가 잠깐만 지체를 해도 차들이 줄을 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 타고 다닐 때는 운전하고 다닐 때는 1분이 엄청 길게 느껴지죠? 민폐를 제가 끼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신속하게 실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다 차를 막아줬죠? 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실어놓고 무조건 한 번에 실어야 돼요. 두번뭐 이렇게 얼쩡쩡쩡 되면은 차가 너무 밀려갖고 초스피드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한번 보내요. 실력이 좀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어정쩡하게 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하나 싣고 그다음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를 봐갖고 그걸 먼저 들고 있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날때또 가서 얼른 실어줘야 되고 무엇을 먼저 실어야 될지 미리 화물차 기사님하고 상의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실을 때뭐 한치 오차도 없이 한 방에 팍팍 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차가 굉장히 많은 삼거리죠. 또 신호등 걸리면 여기 차가 서버리면은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이제 신호하시는 분들이 차를 잡아주긴 하는데. 정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차가 막아버리면 움직이지 못하죠. 한차 실는데 이게 몇 발에서 되지도 않는데 이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또 정확히 한 방에 실어야 되니까 아주 스트레스 받죠. 이대로 돌면서 곧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벌써 저 뒤에 차들이 서 여기 서 있죠? 순식간에 서버려요 여기가. 다른 차들이 비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2차선 도로에서 한쪽 차선은 화물차가 서 있고, 또 작업할 때는 그 나머지 차선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차들이 꼼짝달싹을 못하죠. 그래서 저 뒤까지 줄서 있습니다. 엄청 지금 눈총 받는 것 같아요, 제가요.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죠.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어야 되는데 어디 뭐 마땅하게 세워놓고 실을 수가 없어요. 도로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정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다면은 뭐좀 멀리 차를 아주 멀리 대놓고 여기서 하나씩 떠가지고 내려가는 방법도 있겠죠.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죠. 자, 이번에 밑에 있는 거또 하나 갖고 올라가야 돼요. 차가 정말 많죠. 이제 콘크리트 통을 실어야 되는데 이쪽 차선 넘어와서 실어야 됩니다. 볼레로와 볼레로 사이를 들어가서 콘크리트 통을 하나 싣습니다. 이것도 들고서 이제 도로를 가야 되죠. 이 도로에서는 하차도 하차지만 이 상차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하차할 때는 발만 잘 꽂아 들어가면 되는데 상차할 때는 이 짐을 잘 맞춰서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경을 더 갑절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물건을 무슨 물건을 실을 것인지 지게차의 동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순간순간 생각 없이 막 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보드블록 두개 싣고 콘크리트 통 하나 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싣을 것인지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대기를 해야지요.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다음 물건을 실을 수 있을까 하고요. 이것도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길을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무슨 작업이든지 그렇죠. 어쨌거나 도로 위에서 하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없습니다. 어려운 작업이라기보다는 좀 위험한 작업이죠.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 지게차는 넓은 운동장에서 실어도 볼게 많잖아요. 일단 작업 장치인 지게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차가 밀려있는 데서 그틈 사이로 물건을 상차한다는 거는 맥갑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실을 때마다 자리가 좀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좀 낫죠. 어쨌든 이날이 여기 이제 보도블록 작업한 거 마지막 날이에요. 이 양쪽 라인으로 전부 보도블록을 교체했거든요. 아마 올 봄에 이제 보도블록 작업하는 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그 보도블록 작업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죠. 지금 동영상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상 큰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 복잡합니다, 진짜. 차들이 이제 양쪽에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여기 자리가 참안 좋은 위치죠, 작업하기요. 여하튼 물건 떠서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제 차들이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이제 화물차를 뒤로 조금 내려보냈습니다. 약간 넓은 공간이죠? 그렇다 그래도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리 넓은 데 있어도 제가 차선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약간 뒤로 후진해갖고 밀려있는 차들이 지나가게 해줘야죠. 이렇게 빼줘도 차가 그냥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나라 참 인구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서울만 이렇겠죠. 서울, 고향이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가 끝이 없어요. 자, 진짜 기다려도 기다려도 계속 차가 오니까 이제는 이제 차를 강제로 막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면 오늘 날 새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퇴근 시간이 돼갖고 이분들도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꽉 잡고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제 또 물건을 뜨고 차를 또몇대 보내고 또 다시 상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는 앗하는 실수가 큰 참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신중을 기해서 실수 안 하도록 잘해야 됩니다. 이 영업용 지게차의 어려움이죠, 이런 게 바로. 창고나 이런 데서 나 홀로 작업하는 거랑 이렇게 불특정 다수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작업한다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현장이 끝나는 상황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현장 하나 시작할 때 어떤 부담감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계속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건데 현장이 끝나면은 시원섭섭하다는 거. 왜냐면 이런 데 너무 복잡한 현장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오늘 이제 마지막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차라서 좀 넓은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간이 없으니 뭐 어떡합니까?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작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어쨌든 거의 다 실어 갑니다, 이제. 자, 보도블록 싣고 지금 차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왕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리시라 하고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발에서 되질 않는데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민폐 끼치는 것 같아갖고 너무너무 죄송하죠. 자, 이번에 이제 다 상차 끝났고 요 아래 내려가서 이제 다 쓴 거 자재 두 개만 실어주면 됩니다. 요 양쪽에 사느라고 고생들 하셨죠. 이분들도 고생하시고 저도 이제 상차 하차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여기 작업할 때는요. 지금 저 앞에까지 다 이번에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톤백에 있는 거 두 자루만 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두 개는 1톤차에 실어버리면 끝입니다. 이 영업용 지게차는 이렇게 진짜 피치 못해서 도로 위에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대부분 도로 위에서 작업이죠. 창고 안에 들어가서 한가하게 하는 작업보다는 이렇게 도로 위에 작업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장에서 있는 그 현장 지게차들은 이런 경우보다는 그래도 이제 현장 안에서만 일하니까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현장은 현장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저도 이제 가끔 현장 들어가 보면은 뭐 땅도 별로 안 좋고 또 공사자재가 여기저기 있어갖고 또 아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한 것도 있고 그나마 이제 이런 노지에 비해서는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차가 적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물건 들고 있으면은 그 밑으로 차가 막 들어옵니다. 그냥 그런 게 이제 애로점이지 않아요. 벌써 여기 차 또 한 대 들어와 있죠. 저거 보내고 이제 사인지 받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여기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잘 끝났어요. 아무 사고 없이 무사고 잘 끝났습니다. 이제 또 다음 현장에서 또 다시 뵙게 되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